지금 시각은 벌써 1시 24분인데 본격적으로 씻기 전에 메이크업을 먼저 지워줄게요. 저는 그냥 일반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이 솜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폰즈 메이크업 리무버를 묻혀서 지워줄게요. 이렇게 듬뿍 묻히고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정말 정말 별거 한게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오전에는 운동을 갔고 그리고 저녁에는 저녁도 아니다. 점심에 집에 와서 작업할 거 작업하고 편집 좀 하다가 6시쯤 나가서 친구들이랑 베트남 음식 먹고 돌아왔어요. 입술까지 지워내주고 저는 화장만 한번 지우고 나면 솜을 너무 많이 써서 솜 사는데 돈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제 클렌징 워터 닥터지의 약산성 클렌징 워터 이거 사용할 건데 지금 거의 안 남은 거 보이죠? 이거 다 쓰면은 사실 이제 가을로 넘어갈 때쯤 오일로 바꿔볼까 생각 중이었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 전에 클렌징 워터를 한번더 사용 먹었다. 클렌징 워터를 한번더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오일로 갈아타려고요. 이한 통을 거의 3개월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민한 제 피부에도 딱히 트러블이 나지 않아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한두장 정도로 다 닦아내주고요. 이렇게 목까지 한번 쓱 쓸어줍니다. 면봉에 살짝 묻혀서 귀를 꼭 닦아내주세요. 더럽게 묻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 뒤로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 이렇게 면봉으로 닦아낼 때 뭐가 묻어나면 그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상하죠? 그러면 무려 솜 5장과 면봉 3개나 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씻으러 가볼게요. 씻고 나와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팩하는 거를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번엔 바로 스킨케어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벨라몬스터의 포어 아워 솔루션 패드, 일명 수박 패드라고도 하는데 이게 요즘 같은 땀 많이 나고 유분 많이 올라오는 그런 계절에 쓰기 딱 좋은 모공 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모공 속에 노폐물들을 이렇게 한번 싹 정리해주기 때문에 씻고 나오자마자 바르기 딱 좋아요. 저는 이 수박 패드는 이렇게 자기 전에만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이거. 이거는 프리메라의 와이드 시드 펌잉 세럼인데 이거는 안티에이징에 굉장히 효과적인 탄력을 주는 제품이에요. 납작콩의 발화 성분을 이제 응축해서 만든 펌잉 세럼인데 이게 나토 텍스처라고 해서 이렇게 끈끈하게 텍스처가 따라 올라와요. 검은콩 때문에 이렇게 텍스처가 나토처럼 끈적끈적거려요. 전 너무 이게 재밌어서 항상 바르기 전에 이렇게 몇번 하고 올리는 편이에요. 이상하죠? 아무래도 이게 안티에이징 세럼이기 때문에 뭐 탄력이나 피부가 뭔가 예전보다 조금 나이를 먹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사용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스킨케어 단계를 여러 개로 늘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날씨기도 하고 최대한 스텝을 줄여서 저는 스킨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습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습해서 엄청난 보습보다는
탄력 관리에 조금 더 눈이 가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영상에서 말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랑 관련이 되거든요. 저를 실제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저를 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영상 속의 제 이미지가 훨씬 더 성숙하고 뭔가 볼살도 더 없어 보이게 나오고 좀 더 뾰족뾰족하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제로 사실 볼살도 훨씬 더 많고 더 둥글둥글한 느낌의 얼굴을 가졌다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저를 실제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놀래 하시더라고요. 영상 이미지랑 굉장히 다르다고. 그래서 보면 약간 여기 그림자? 여기 약간 꺼진 부분 보이죠? 프리메라 뷰티 클래스 직접 가서 들었더니 이게 여기 탄력이 처지면서 위에 볼살이 내려오고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그림자가 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뭔가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얼른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탄력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딱히 상관없이 발라도 전혀 무리 없는 탄력 세럼이에요. 근데 확실히 요거를 쓰고 나서 피부가 굉장히 이렇게 탱탱? 차오른 느낌이 들어서 이 제품은 저녁에만 지금 바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저녁에는 요거 스킨RX의 마데세라 크림. 요거는 튜브 형식으로 돼 있고 재생 크림이고요. 그리고 저같이 좀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는데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성분도 굉장히 착해서 여러분 저 아시죠? 저는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서 순원 제품 위주를 오버해서 더 찾아 쓰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제품도 나이트 스킨케어 제품으로 쓴 지 한 달이 넘어가는데 트러블 전혀 나지 않았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프리메라 세럼이랑 이 재생 크림이랑 같이 쓰니까 확실히 피부 결이 정말 건강해진 게 느껴져요. 피부 결이나 뭐 모공 그리고 피부 안색 이런 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호전이 돼서 만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 마무리가 살짝 미끄덩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수분크림처럼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는 편이라서 좀 막 꾸덕하고 너무 리치한 제형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 재생크림 쓰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 마무리는 쌍바의 이 립오일을 발라줄게요. 두둑히 바르고 스킨케어는 끝이 났고요. 요즘에 하는 스킨케어는 네 이랬는데 제가 최근 제 영상에서 나이트 스킨케어를 보여드릴 일이 거의 없던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